준비하세요. 만세! 만세! 우와! 재밌겠다! 하나! 잘한다! 엄마 잘했어요! 나 땡스. 괜찮지 않았나요? 멋있었어요. 얼어 보이진 않았죠? 지훈이랑 애들한테 좀 보여주려고. 이런 게 자꾸 이렇게 저 피하지 말고 자꾸 이렇게 한번 해봐야 된다는 걸 자꾸 보여주려고. 엄마 잘했지? 엄마 최고 한번 해줘. 엄마 최고, 최고 뽀뽀. 아이 고마워. 아빠 한번 해봐요, 그래. 에이, 저 정도 껌이지. 야, 해봐요. 아빠 해봐요. 시간이 없다. 해봐. 아빠 못하니까 시침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아빠 못하니까 시침이 되는 거 아니야? 운동 얼마나 잘하는데 저걸 못하냐. 저걸 아빠, 그래, 그럼 해봐. 눈치 없는 아이들 때문에 진땀 빼는 아빠. 힘들다. 한바탕 신나게 놀고 잠시 쉬는 시간을 즐기는데 정훈아, 이번 여행 어때? 재밌었니? 네. 뭐가 제일 재밌었어? 수영. 성훈이는 뭐가 제일 재밌었어? 서커스. 서커스가? 하늘 올라갈 때 안 무서웠어? 내려올 때 심장이 조금 아팠어. 심장이 아팠어? 심장이 자꾸만 이렇게 그렇게 됐어? 부딪혔어. 어디로? 내려올 때 탕탕탕탕 이렇게. 네가 심장했을 때? 혜선아, 혜선이는 뭐가 제일 재밌었어요? 어? 혜선이 뭐가? 나 국물. 국물? 국물이 뭐야? 뭐가 제일 재밌었어? 국물 마시는 거래. 어? 나 서커스. 서커스가 재밌었어? 엄마 서커스 하는 게 재밌었어? 혜선이 활 쏘는 거 재미없었어? 재밌었지. 10주년이라고 가족끼리 왔는데 네. 좀 약간 뜻깊은 시간이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볼만한데 이 정도면은. 엄마 네. 애들도 뭐 좋은 경험 했죠. 와가지고 비행기도 한번 타보고. 처음 타봤는데요, 뭐 비행기. 결혼해가지고 10년 되니까는 이렇게 식구가 많이 불어가지고. 근데 지금에나 애들이 우리랑 놀아주는 거지. 15주년, 20주년 되면은 우리 주위에 남아있을 애들이 있을려나 모르겠어요. 얘나 하나 남아있을려나? 딸내미 하나? 혜선이는 나이 들어도 엄마랑 놀아줄 거예요? 갈래? 엄마랑 놀 거예요? 엄마 버리지 마요? 엄마는 누구 거? 내 편. 혜선이는 또 누구 거? 엄마 거. 혜선 누구 거야? 누구 거야, 엄마? 너 누구 거야? 너 누구 거야? 아빠 거. 고마워. 7년 만에 떠나온 휴가에서 더 값지고 사랑스런 내 아이와 함께해서 더 즐거웠던 여행이다. 남은 건 성취하는 몸뚱아리와 성취하는 몸뚱아리라네. 결혼 10년 만에 남은 건 성취하는 몸이라고 말하는 부부. 이들에게 또 남은 것이 있다. 네, 넷을 10년 안에 다 낳았어요. 그리고 아이들이 벌써 다 컸습니다. 막내가 5살인데 저희는 이제 10주년이에요. 둘에서 시작해 어느덧 6시 된 김지선 가족. 이들의 풀 러브 스토리. 2003년 5월 많은 이들의 축복 속에 결혼식을 올린 김지선과 김현민. 그때 당시는 많이 늦은 거였어요. 늦은 나이에 그 결혼을 했기 때문에 불철주야를 많이 노력을. 모르시는 분들도 많은데 네. 밥을 많이 먹고 와서 그래요. 네. 결혼은 늦게 했지만 임신 소식은 1년 만에 전한 부부. 발차기도 했었어요, 제가. 근데 기억도 안 나. 정말 배불러서 웨이브 정말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모아보면 아마 시리즈로 여러 가지가 나올 거야. 언제나 활기 넘치는 그녀를 닮아 건강하게 태어난 첫째 아들 지훈이.
휴가의 임시